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신다고요? 네, 디지털 달러. 최근에 디지털 달러가 좀 화두가 좀 됐거든요. 디지털 달러가 뭐예요? 그렇지.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에서 네. 예, 현금 대신에 네. 예, 그냥 디지털로 달러를 만들겠다. 지불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럼 가상화폐랑은 좀 다른 거예요? 가상화폐라고 하면 가상화폐라는 것은 이게 지금 화폐지만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거래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시세가 문제고. 그렇죠. 내가 그걸 가지고 직접 물건을 사진 않죠. 그리고 뭐 지갑으로 옮겨야 되고 네. 뭐 맞아.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 자체에서 그냥 달러를 현금 대신 네. 디지털로 찍어내겠다라는 계획을 이번에는 내놓고 몇 연을 이어서 좀 발언을 했어요. 네. 특히 지난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 갑자기 뭐 딱 공지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갑자기 예정에도 없었는데 그들이 7월 달에 디지털 달러의 발행을 위한 그런 연구 보고서를 내놓겠다. 딱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이전만 해도 이거 빨리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이었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계속. 근데 이번 주엔 또 하겠다. 연준 또 차기 의장 가능성도 물망에 많이 오르고 있는 레이얼 브레이너드라는 그런 연준 이사가 갑자기 또 나오더니 디지털 달러가 우리는 빨리 도입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발언했어요. 그러면서 발언한 요지를 보면은 민간 가상화폐들이 결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지불 시스템을 다 분열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예. 결국에는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진행하겠다라는 걸 사실상 뭐 선언한 거나 좀 마찬가지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디지털 화폐라. 네. 디지털 달러. 네. 좀 신기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 그거 다음 얘기하기 전에 잠깐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카드 같은 걸로 해서 다 온라인 결제가 되잖아요. 네. 집에 필요 없이. 그런 거랑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달러의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이 결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제, 페이먼트 그 상황에서 봐야 돼요. 네. 이 결제라는 것이 현금을 가지고 청산을 하고 누군가 또 받고 대금을 받고 그런 일련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니라는 것은 교환을 위한 그런 그렇죠. 그 기능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잠깐 우리끼리 얘기했었지만 애플페이도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없던 처음에 현금에서 뭐 체크가 생겼고 카드가 생겼고 예.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 삼성페이 네. 그런 것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현금의 활용성이 점점 떨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이 현금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불 네.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지만은 네. 이제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벌어지면서 예. 더 이상 이 현금만 유지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디지털 달러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네, 그러면 원래는 부정적이었는데 왜 그럼 생각이 바뀐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부정적이라 했었더라도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계속 필요성은 있다고 조금씩 언급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분 현금 받던 많은 업장들이 지금 현금을 안 받고 있잖아요. 안 받죠. 네. 대부분 다 보면 노캐시.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동물원에 한번 가봤더니 네. 동물원에서도 노캐시. 어. 물론 여전히 미국처럼 미국 사회처럼 저기 과거처럼 네. 현금 올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매장도 하죠. 여러 군데 있지만 네. 그런 것들 점점 줄고 있고. 맞아요. 대부분 다 그런 데가 네. 많죠. 매 대부분 다 그냥 이제 카드로 결제하겠다. 네. 카드 없으면 아예 결제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 인들 중에 네. 은행 계좌도 없고 카드 없는 분들도 또 은근히 있다면서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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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네. 또 이게 우리처럼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그런 좀
밀집된 대도시가 아니고 저기 저기 좀 외곽 지역으로 갈 경우에 특히 또 정말 교회 네. 뭐 숲속에 집 지시려고 사시는 분들 여기가 한두 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숲속에 집을 짓고 사나? 맞아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분들 같은 경우에 은행을 한번 가려면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멀리 가야 되고 맞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인터넷 은행도 하기도 어렵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지불 결제 시스템을 좀 수정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 디지털 달러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사회 변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러겠죠. 네. 완전히 이제 무슨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지겠네요. 네. 이게 미국의 지금 자체 결제 시스템이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래요. 사실 저도 뭐 체크 써보면은 일부 편한 점도 있긴 있었어요. 편하기도 하고 좀 이게 직접 수표 쓰는 거죠. 네, 수표 써보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정말 후진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오랜 기간 쌓여왔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변화를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송금 한번 하러 하는데 뭐 송금 누르는데 3일씩 걸리지 않나. 맞아. 송금 한번 하는데. 뭐 20달러 보는데 20달러 스스로 달라고 그러질 않나. 그게 좀 이상해. 그러니까 체크 한번 넣으면 바로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뜨는 거. 안 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은행들은 바로 진짜 송금하고 이러면 다 바로 뜨는데 네. 안 뜨죠? 안 뜨잖아요. 이게 이 미국의 지불 결제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인터넷 시대 이전 그냥 뭐 한 100년 전 수준에서 그냥 멈춰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또 미국이 워낙 또 땅도 넓고 하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 밑에 또 각 지역별로 뭐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네. 또 그 밑에가 또 이게 또 은행들 관리하다 보니까 네, 이게 네.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네. 언젠가 또 큰 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인식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은 벤모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벤모, 네. 페이팔. 네. 맞아요. 특히 벤모, 페이팔 이런 데서 최근에 또 가상화폐도 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또 결제 시스템에 이용하겠다 네. 또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가상화폐 쓰기 시작하면은 네. 뭐 젊은이들 많이 쓰는데 막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아무래도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인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화폐 관련한 건 우리 중앙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돌아가는 모든 게 벤모 네. 따로 못해 가상화폐 네. 따로 못해 다 이를 모여 이런 네. 의미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체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기존 시스템을 뭐 유지하겠다는 발언도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최근 체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사용이 아무래도 그렇죠. 최근 저도 뭐 렌트비 때문에 체크를 조금 보내긴 하지만은 그 후에 체크 달라는 사람이 요구가 없죠. 그렇죠. 많이 없죠. 거의 맞아요. 없었죠. 그냥 다만 좀 뭐 각종 뭐 서비스를 필요 이용할 때 뭐 그냥 바로 그냥 써서 현금이 없으면 주고 하기도 하지만은 맞아요. 그런 순간 개인적인 거래지만은 네. 앞으로는 또 그것이 체크 대신 지금 뭐 뱃물 쓰던 것을 뭐 은행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달러를 은행들이 도입을 해서 바로 송금해 줄 수 있게 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그렇죠. 편리하게 금융을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젤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것 젤이 있죠. 젤도 네. 저도 그건 은행들이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죠. 쓰고 네. 있는데 저도 근데 젤을 써봤더니 그것도 뭐 은행 간의 거래는 뭐 며칠씩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은행 간의 거래. 네. 그랬었나? 젤을 보냈는데 받는 게 한참 있다가 이틀 있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네. 그다음에 다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현금 뽑아다 바로 옆에 은행 가서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느린 게 있죠. 네. 우선 그런 뭐 이렇게 느리고 그런 좀 구시대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걸 개선이 먼저 필요해야 뭐 디지털 달러도 그렇죠. 예. 뭐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달러를 또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지금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뭐 일본 하계올림픽 뭐 7월달에 취소 한해 만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진짜 그러게요. 그 다음에 직후에 열리는 게 이제 내년 2월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든지 올림픽은 어느 나라나 그 국가가 전 세계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저기 평창올림픽 때는 뭐 남북 평화 그런 것이 많이 나왔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도 자신들도 뭔가 좀 내보내길 원하니까 더 올림픽을 개최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위안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요. 맞아요. 이미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조금씩 하면서, 아니 올해부터 시험을 계속 많이 하면서 뭐 나눠줘요. 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한번 써봐라. 네. 그 곳곳에 조금씩 시험을 해가면서 이제 디지털 달러를 조금씩 저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게 올림픽 때는 아마 본격적으로 활용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까지 나서서 이러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미국이 이걸 이제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네. 이게 중국이 얼마나 무역이 많아요. 네, 이게 그러면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두려운 것이 또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아, 맞아. 이 달러에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위안화로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언한 걸 보면 중국과의 경쟁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매번 항상 중국으로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경쟁을 언급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이 달러까지 도전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미국 당국대에서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게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내놨잖아요. 그렇죠. 채굴 금지했잖아요. 네, 채굴 뭐 채굴도 하지 마라. 뭐 그것도 가상화폐 쓰면 안 된다. 불법이다 했는데. 또 어느 그 과정에서 관영 신문 또 하나가 사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가상화폐를 막아서 디지털 위안을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디지털 위안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란 걸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현금이 없는 나라거든요. 거기 현금 갖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지금 한국이 현금 사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갔잖아요, 한국 같은 그렇죠. 경우는. 뭐 지금도 뭐 토스라든지 그런 뭐 현금 서비스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카드가 기반이 되는 게 뭐 한국의 상황 결제 상황인데 네. 중국은 전혀 틀려요. 중국은 현금 사회에서 네. 바로 페이 사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모르시지만은 알리바바 하는 저기 엔트 그룹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위챗 그런 위챗 메신저 서비스죠. 근데 거기서 결제를 해요. 거기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펀드까지도 팔아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사실상 저기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카카오은행 그런 거가 같은 개념이에요? 카카오는 은행이지만은 이거는 은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수신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 이거를 굉장히 좀 견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워낙 금액이 늘어나고 이게 좀 기업 하나가 흔들리면은 나라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전반 차단을 하고 디지털 위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해 봤잖아요. 이제 그냥 모든 휴대폰 하나만 갖고 다니고 그렇죠. 현금 주문은 막 놀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니까. 못 돌아가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디지털 달러 네.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미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또 보관 비용도 들고 이게 그렇죠. 현금은 사실 금융기관에서는 동전 같은 거 되게 갖고 다니기 싫어하잖아요. 발행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보관해야 되고 이러다가 진짜 없어지겠어요 화폐는.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해서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박물관에나 가야 화폐는 이런 시대가 되겠다. 이게 주식에서도 이런 일이 사실 벌어졌어요. 과거에 주식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한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거나 그럴 때 보면 주식 증서를 주잖아요. 주식 증서라는 게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예탁거래원 쪽에다 가서 맡기고 인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천주가 있다. 예. 그러면 천주 주세요면 받아올 수 있었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장부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올 수 있어가지고 종이로. 네, 그 내가 종이로 들고 있었으면은 아내 너 이거 내가 내 계좌에 넣어주세요 하면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거 발행 안 하거든요 이제. 아 그렇구나. 종이로 발행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네.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홍수가 났어도 뭐 수해로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그런 종이 주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거의 그냥 없었어요 이제.
다 디지털로만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종이로 백신도 지금 종이로 종이 되게 좋아. 아, 종이. 그것도 가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있다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종이는 이제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시대가 네. 됐는데 미국은 진짜 확실히 느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모든 느리죠. 시스템이 네. 예, 아직도 종에다 이렇게 손글씨 쓰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해요. 그래서 저도 저기 이번에 접종 백신을 카드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CDC 카드도 아니고 그냥 복사제다 써주더라고요. 어? 어머. 그러니까 이걸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여주면은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백신 돌에서 여권을 만들겠다 그런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는데 어제 네. 또 뭐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번 고려할 수 있다 얘기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점점 보면 모든 게 다 디지털화로 점점 변화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특히 또 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대처 정책에 보면은 계속 5G라는 얘기를 많이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오셔가지고 공정 기자회견 하면서도 농담을 했어요. 실수를 한 거죠. 5G, G5? 본인 본인이 연설을 하다가 정전하더라고. 아, 아 저기, 진짜요? 아 내가 저기 이게 G5라고 헷갈렸다. 아. 본인이 막 수정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5G와 보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 게 네.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은 모습부터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뭐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 이런 디지털 달러라 좀 도입을 돼서 새로운 또 변화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군요. 이것이 또 새로운 많은 상거래와 거래를 편하게 해서 또 경제를 또 한번 또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좀 굉장히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진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그 중국의 디지털 달러가 더 확장하거나 자리를 잡기 전에 네. 이제 미국은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바로 1, 2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일단 지금 뭐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뭐 FedNow라고 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시범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그런 연방청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시범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보스턴 연준이라든 하고 MIT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한 2, 3년 안에는 네. 나올 거라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 하신 우리 교민들도 이제는 체크 정말 1달러 동전, 항상 동전 세야 되는데. 동전 세. 동전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체크 쓸 때, 이거 스펠링 맞았나 한 번씩 확인해야 되고, 네. 막, 파우전, 네, 이런 거 쓸 때. 그런 상황이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체크도 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맞아, 체크 돈 주고 사야 돼. 체크, 야,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비싸요. 그런 거 또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이사 가면 그 또 소용도 없어진다. 또 다 버려야 되잖아. 그 주소 쓰면 되는데. 아, 진짜요? 네. 저는 또 주소 안 받던데. 저도 그냥 쓰고 있어요. 쓰시고 이니셜만 위에다 적으시면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네. 변하고 네.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미국은 시골 거기까지 다 같이 변하려면 네. 2, 3년 맞아. 더 걸릴 수도 어이, 있을 거예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일단 시작은 하는 거네요. 게 예, 보인다는 네. 것은 확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제 시행 가능성을 내놨다는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